굉장히 성실하게 하지만 그렇죠. 본인 자신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단편 영화를 찍을 때는 거의 그 이 영어로 이제 그 스태프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 드라마를 찍을 때는 이제 중국어도 그래요? 유창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 때는 이제 야. 이 팬들과 일본어로서 어 서로의 대화로서 호흡을 할 정도이니까는 이런 준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성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이번 태양의 후예에 송혜교 씨가 맡은 그 강모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의사인데 굉장히 당차. 그리고 물론 여리여리한 마음이 속안은 있지만 이거를 강해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. 그 송중기 씨가 그 송혜교 씨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. 왜 강모연 선생은 계속 못된 척을 하냐고 나쁜 사람인 척 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그 아주 기센 여자의 모습이 오히려 좀 섹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일단 불의에 맞서는 여자 우리 강모연 씨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. 창피한 줄도 모르고 꼬라 어디 가서 의사라고 하고 다니겠지? 너도 의사 아니잖아. 넌 그냥 니네 아빠 딸이지. 누가 했었어요? 야, 의사는 수술실에 있어야 의사인 거야. 분장실이 아니라. 수술실이 없긴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. 난 바빠서 넌 실력이 없어서. 그만 나대. 나 성격 급한 거 병원에 소문 안 났나? 밥이야 시키면 되고 밥 올 동안 강 교수가 먼저 씻을래요? 아니면 내가 먼저. 설마 때리게? 네. 아! 호텔룸으로 부를 때부터 바닥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비겁한 놈인 줄은 몰랐거든요. 네 면전에 사표 집어 던져줄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. 아셨어요? KBS